안녕하세요. 미국 현직 시계 디자이너의 게티 워치입니다. 엔트리급 시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카시오의 에디피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마치 AP의 로얄오크와 닮았다고 해서 에어로크라고 불리기도 했던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갑자기 단종됐고 그를 대체하는 신제품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마치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좀 더 단정해진 디자인에 전작에서 보여줬던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단정해진 디자인에 끌려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장점과 아쉬운 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하이엔드가 가지고 있는 럭셔리 스포츠 시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텍 필립 노틸러스가 연상되는 날개가 시계 양옆에 붙어 있으며 제랄드 젠타의 혼이 담긴 일체형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나온 듯한 반듯한 케이스 디자인에 광택과 새틴 피니쉬를 적절히 교차함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베젤의 끝이 케이스 끝과 맞물려 짧은 러그 트러그를 제공하며 전체적으로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작보다 깔끔한 브레이슬릿 디자인에 속이 꽉 찬 솔리드 메탈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크 밑부분에 가로줄이 광택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새틴 피니쉬로 처리하여 빛을 반사시키면서 동시에 고급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버클은 철판을 구부려 만든 방식이지만 양쪽에 버튼이 달려있어 편하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개의 핀홀이 미세줄 조정을 도와 편한 착용감을 도와줍니다. 깔끔한 화이트 실버 다이얼에 새틴 피니쉬를 적용하였는데 결의 방향을 케이스와 일치시킴으로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3시 방향엔 데이트를 넣은 쿼츠 방식의 3핸드 데이트 무브먼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드레스 스타일을 넘나들 수 있는 중성적 느낌의 스틱 어플라이드 아워 마커를 적용하여 입체감을 높였으며 역시 광택과 새틴 피니쉬를 적용하여 고급감을 살렸습니다. 12시 인덱스를 두 줄로 나눠놓아 한눈에 시간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9시 인덱스가 다른 인덱스보다 살짝 두꺼운 걸 볼 수 있죠. 핸즈는 가운데 날을 세운 마운틴 컷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밋밋할 뻔했던 다이얼에 하늘색 초침을 두어 액센트를 부여했습니다. 자, 이제 사이즈를 살펴볼 건데요. 사이즈는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장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8.7mm가 측정되었는데 케이스가 손목을 감싸도록 디자인하여 실제 두께보다 더 얇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케이스 직경은 45mm에 육박하지만 왼쪽 윙에서 오른쪽 크라운 가드까지의 너비가 45mm지 베젤의 직경만 놓고 본다면 41mm가 측정됩니다. 즉 실제 착용한 느낌으로 말씀드린다면 42mm의 시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옆에 있는 지아로크보다 살짝 커 보이지만 실제로 지아로크보다 다소 작은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그트러그가 47.5mm로 짧은 편이라 붕 뜨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 브레이슬릿 두께도 상당히 얇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2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솔리드 브레이슬릿에 어플라이드 인덱스 그리고 AL 코팅은 없지만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탈 등의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이 가격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그는 방식의 크라운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스크류인 케이스백을 채택하여 100m 방수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물놀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스포츠 드레스 워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 루미노바급의 강력한 야광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손목 사이즈가 넉넉하신 분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전체 사이즈가 한 42mm 정도로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체감 사이즈가 한 40mm 정도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굉장히 얇고 그리고 실제 체감 사이즈가 뭐 정말 생각보다 작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손목이 얇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꺼려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손목 두께가 17cm 이상 나오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지아로크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니싱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가격대에서 피니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나칠 수 있다 하겠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서 관측되는 피니싱보다는 브레이슬릿 링크에서 관측되는 피니싱이 눈에 띄는데요. 이 새틴 피니쉬가 쭉 올라가다가 윗부분에서 뭉개지면서 매트한 표면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 시계 피니싱은 사람 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브레이슬릿은 속이 꽉 찬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저렴하게 만들어진 프로파일바 모노링크 밴드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금형을 통해 생산된 브레이슬릿보다 다소 떨어지는 퀄리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각 링크의 선이 발생되는 끝자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의 선들이 날카롭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역시 이 가격대에서 이런 품질을 맞추기 위한 타협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옥션에서 찾은 가격인데요. 16만 7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는 135불이지만 현재 세일을 통해 75불 선에서 구매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금 정식 딜러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검판 다이얼과 흰색 다이얼 두 종류가 판매 중에 있고 근데 이 크로노그래프 모델로 넘어가시면 청판 모델도 선택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에디피스를 짧게 알아봤는데요. 에틸러스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에블로라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비슷한 모델들을 연상해서 이름을 살짝 바꿔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이 너무 다른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 에어로크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그 에어로크도 독특한 형태에서 에디피스의 디자인 랭귀지를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멋진 디자인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탑재했으며 100m 방수 그리고 멋들어지는 케이스 피니싱 처리와 8.7mm라는 초박형 두께까지 정말 이 시계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전본 사이즈의 럭셔리 스포츠 모델들을 완벽하게 표방한 모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티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